자, 모자를 새로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. 에픽 샤크투스 모자인데요. 상급이에요. 덱스 26에 02인데. 자, 유니크를 향해서 어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큐브 공식 그런 거 안 합니다. 그냥 돌릴 거야.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게 어딨어? 아, 우리 토링님 팬가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유니크가 나와줘야 되는데요. 일단은 지금 남아있는 어퀴로 유니크만 떠줘도 충분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 남아있는 어큐가 지금 14개 남았는데요. 이 정도로 유니크 떠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. 제가 레전드리까지는 빨리 가거든요. 항상 그랬어요. 근데 레전드리에서 옵션이 안 뜨는 게 문제인데 그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. 자, 에픽 모자입니다. 일단은 지금 유니크가 안 나와주고 있네요. 유니크가 안 나와요. 젠장. 야, 유니크도 안 뜨나요? 유니크입니다. 레전드를 향해서 레전드리 나와주나요? 자, 레전드리 나와주나요? 현재 시간 아침인데요. 1000명이나 보고 있네요. 와우. 와우, 올스텍 9%. 저 이거 스케일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.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. 근데 이 모자는 느낌이 좋아요. 왠지 덱스 27퍼, 30퍼가 나와주면은! 바로 긍정작 해야죠. 자, 두 개만의 레전드리 뜨나요? 두 개만의 레전드리 가나요? 레전드리 나와주나요? 주나요? 주나요? 나와주나요? 주나요? 주나요? 넉카를 정리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